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덕성여대 정시 브로콜리라는 종이컵을 가져왔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수학을 포함해서 50 후반대 성적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갔습니다. 가서 합격 스케치를 떠놓은 거 위에 제가 채색을 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랑 종이컵, 다들 아시다시피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을 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배경까지 칠을 깔끔하게 해서 제가 또 그림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브로콜리 묘사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전묘만 하면 됩니다. 전묘. 네, 시간 내로 우리가 리얼리즘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좀 방식대로 해서 전묘해서 완성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로 보시죠. 또 보시면 지금 분홍색을 전반적으로 깔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레드를 강렬하게 쓸 수는 없을 것이고, 배경부에 앞에 브로콜리가 그린 색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경을 보색조로 해서 핑크 컬러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재현적보다는 좀 더 진하게 들어갔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는 좀 더 연했다고 하는데 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쓰고 있는 컬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패스컬러 린덴 그린 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저 후커스 컬러 보이시죠? 예, 후커스 컬러에 후커스 컬러? 후커스 그린. 예, 후커스 그린을 혼색을 해서 린덴 그린에 후커스 그린 혼색을 해서 양감을 칠하고 저기 이제 블랙을 좀 섞어서 저렇게 이제 콕콕 집어서 어둠을 잡는 장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묘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점묘로 저렇게 해서 점을 콕콕콕 찍어가면서 하나하나 너무 찾지 말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결합본 시간을 보니까 딱 한 3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3시간 정도. 그래서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표현이 저 정도가 아닐까. 근데 저것도 좀 더 덜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학생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단위보다는 좀 더 적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보시면 지금 화이트 찍고 이제 색연필을 세 자루 정도를 손에 쥐고서 이제 정리 마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이제 색연필이랑 이제 화이트만 딱 들고서 물감을 딱 떼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정리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 화이트 찍는 걸 보시면 필요한 데만 찍습니다. 필요한 데만. 너무 과하게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이제 화이트를 드는 순간 그림이 완성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화이트를 정말 무자비하게 찍거든요. 이제 무자비하게 찍어버리면 그림이 작살이 납니다. 예,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이제 딱 적재적소에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카 좋냐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저렇게 흰색 물체 그라데이션 낼 때 편해요. 저렇게 비벼가지고 마카로 하면 이제 붓자국 같은 게 많이 안 남기 때문에 특히 또 종이 같은 경우는 또 매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을 내려면 아무래도 붓으로도 할 수 있지만 마카도 편하다. 사실 저 지점에서 붓으로 할 수 있었는데 마카로 굳이 해보고 싶었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 브로콜리 표현 두 번째 밑에 깔려있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표현이 정말 많이 안 되죠. 위에 거에 비해서 점이 한 반 정도 이상 줄었어요.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죠. 시선의 분산을 시키면 안 되니까 네, 시선을 딱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떤 표현도 조금 이렇게 덜어주면서 한다는 거. 이렇게 그림자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마카펜 터치 마카 신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안에서. 보시면 원경 처리 이제 점점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더 멀어졌기 때문에 또 톤이 빠진 거 보시면은 대비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좀 톤을 좀 차분하게 날리면서 필요한 만큼의 묘사만 하고 넘어가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원경 진짜 대충 그린다 그죠? 예 근데 또 이게 대충 그리면 안 되고 대충 그린다고 말을 했는데 대충 그리면 안 돼. 대충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될 수 있어요. 대충 그리면 안 되고 정리는 잘 하되 눈에 안 띄게.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으니까 대충 그려도 안 보이겠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정말 대충 그리면 안 돼. 깔끔하게 그려야 돼. 톤을 좀 잘 날려야 되는 거죠. 좀 저렇게 해서 저기도 순차적으로 톤이 빠지고 묘사한 거 보이죠. 양이 적은 양이 적어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뭐 어떤 기초 디자인 그림이든 간에 저렇게 이제 집중이 되고 배경으로 어떤 공간의 흐름과 시선의 유도 그러니까 있는 거 보시고
브로콜리를 브로콜리로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의 선재 혹은 점재, 양재로 활용을 해서 저렇게 축 변화를 주면서 공간의 흐름 교차하는 거 만들어 준 거. 그리고 이제 종이컵이랑 이제 브로콜리와의 어떤 속성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너무 쉽습니다. 담는 거 말고 없어요. 담는 거 말고 뭐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담았다 라는 거 하나 나왔고, 저기서 이제 제 이제 좀 과하게 뭐 종이컵으로 콱 찔러갖고 막 브로콜리 터지고 막 이런 표현은 됐든, 그리고 이제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게 찢을 수 없다 이러면 종이컵은 겹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주제부에 종이컵을 겹쳐서 어떤 저렇게 선재 느낌도 내주고 점재 느낌도 내줘서 이제 어떤 밀도감 있는 중첩을 쌓아서 이제 주제부에 집중을 시킨다는 거, 그런 게 있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콘텐츠 이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